언제적 제품을 리뷰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이 제품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구입을 하게 되었고, 이왕 구입한 거 리뷰를 좀 촬영을 해놓으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 오즈모 포켓이 처음 출시했을 때 오즈모 포켓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리뷰도 많이 촬영을 했고 가지고 다니기도 정말 많이 가지고 다녔죠. 관련 액세서리도 정말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오즈모 포켓 초기 버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화질, 그 당시 좋다라고 하는데 미러리스랑 비비기에는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냥 스마트폰이랑 약간 비비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초반에 이제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고프로랑 이제 많이 겨뤘죠. 그래서 낮에는 막 거의 삐까삐까한데 이제 저녁이 되면 고프로보단 조금 괜찮네? 딱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화각. 보통 오즈모 포켓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 이렇게 풍경이나 아니면 내가 다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을 이제 촬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되게 가볍다 보니까 보통 저 자신을 촬영을 하면서 그냥 브이로그용으로 되게 많이 구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셀피 모드로 촬영을 하기에는 화각 자체가 막 약간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얼빵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각도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즈모 포켓 사용을 접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스마트폰과 미러리스 이 두 제품으로 촬영을 대다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가족끼리 영상을 좀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내와 좀 대화를 했었고, 유튜브도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이제 생각 중이라서, 틈틈이 이런 제품 리뷰 말고도 일상 로그도 좀 남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겹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오즈모 포켓 3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리뷰를 위해서 오즈모 포켓 3를 이제 구입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구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오즈모 포켓 3 같은 경우는 과거 오즈모 포켓 제품 대비 정말 많이 개선되어서 미러리스 없이 촬영이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오즈모 포켓 3 이거를 이제 구입할까 해가지고 쇼핑몰들이나 뭐 쿠팡이나 그렇게 막 둘러봤는데 전체적으로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구입을 막 미리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물량이 다 풀리고 쿠팡까지 이제 재고가 풀리다 보니까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새벽 배송으로 이 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오즈모 포켓 3 크리에이터 콤보를 이제 구입을 할 것인가, 일반 그 기본 모델을 구입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막 뭐 관련된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액세서리들이 이미 많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오즈모 포켓 3로 촬영만 하면 되겠다, 뭐 충전 시설까지 막 다 있으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터 콤보 말고 일반 모델을 구입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삼각대나 그런 것들 다 붙여서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 모델로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1인치 CMOS 센서입니다. 정말 이 작은 것에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가 있다, DJI의 짐벌 메커니즘까지 정말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DJI는 짐벌 중에서도 1세대 이제 브랜드라고 이제 자리가 잡혀 있는데, 만약에 DJI 제품에 짐벌이 들어가 있다? 그냥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인치 CMOS 센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영상들을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영상도 막 가로 모드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로 모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로 촬영까지 되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쇼폼, 그 외에 재미있는 구도들을 영상으로 빨리빨리 남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K 120프레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짐벌이 달려있다 보니까 영상 촬영 시 당연히 부드러운 영상들을 이제 기록할 수가 있고, 오즈모 포켓 3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삼각대 같은 거 얇은 미니 삼각대 있으면 거기에 위에다가 이렇게 받쳐놓고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액티브 트랙 6.0 그걸 사용하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팔로우 모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도 매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리개도 제법 밝다 보니까 막 영상을 촬영하고 막 피사체를 내가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웃포커싱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 오토포커스가 또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이래서 진짜 매력이 뿜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리를 이제 수음하는 것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별도의 마이크 없이 이 오즈모 포켓만 가지고 수음을 해도, 목소리를 수음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지향성 스테레오 사운드 레코딩을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현장에 있던지 가볼까? 출발해봐.
옳지. 달려. 달려. 몰입감 넘치는 오디오를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통해서 외장 마이크나 아니면 모니터링 이어폰으로도 이제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USB만 이렇게 뚫어놓은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과거 오즈온 포켓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이제 이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점이 이렇게 개선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 맞다, 여기에는 뷰티 모드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적절하게 이제 보정을 좀 해주다 보니까 이 얼굴을 말이죠,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안 씻고 바로 카메라 촬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안 씻고 촬영했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휴대용 제품에 걸맞게 고속 충전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16분이면 80%까지 충전 가능하고 완충 기준 4K로 116분, 거의 뭐 2시간이죠. 1080으로는 166분 촬영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조 배터리는 오히려 저는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사용해보다가 배터리가 막 부족하면 그때 구입을 해도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으로 일반 모델을 구입하기도 했어요. 그 외 이전에도 이제 그랬던 것처럼 DJI 미모 앱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 오즈모 포켓을 활용해가지고 더 멋진 영상들을 이제 담고 그 다음 편집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에 기능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기능들도 다이나믹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촬영하고 나서 이제 편집할 때 이 앱 내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나만의 멋진 영상? 그런 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쉬워요. 보니까 오즈모 포켓 3로 이제 막 라이브 같은 거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고 웹캠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야외에서 라이브를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DJI가 액세서리를 정말 잘 팔더라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구입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이렇게 기본만 사용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즈모 포켓 3를 얼마 전에 저처럼 막 지금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 보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오즈모 포켓 3, 이 제품을 앞으로 잘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해보면서 중간중간 실사용 리뷰, 브이로그들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말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DJI 오즈모 포켓 3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